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수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도 코인 360 페이지로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코인 360 페이지 현재 초록불로 물들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간이 붉은 빛이 보이긴 하지만요, 주요 암호화폐들 모두 초록불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아침이고요.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은 좀 옅은 초록불로 거래 이어가고 있지만 이오스나 트론 같은 경우는 짙은 녹색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간간이 붉은 빛도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위기는 초록불이 지배하고 있는 아침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비트코인 현재 0.9% 오르면서 3,60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차트를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밤에 잠깐 조금 낙폭을 보이더니 이내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잠시 뒤에 뉴스로 살펴보시고요. 비트코인 차트와 다른 코인들 비슷한 흐름 연출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리플은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만 약세가 크지는 않은 수준이고요. 이더리움 1% 넘는 강세, 비트코인 캐시 3% 넘는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셨듯이 이오스 4%, 트론 3% 오르면서 상위 10위권 내에서 상승세 주도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SV 현재 10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0.08%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대부분의 분위기는 초록불이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가치는 120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52.4%입니다. 조정된 거래량으로 살펴봤을 때 바이낸스, OKEX, BTG가 나란히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량도 거래소들 대부분 24시간 기준으로 늘려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12위에 오 글로벌 마켓 거래소가 보이고요. 85% 거래량 늘려주고 있는 아침입니다. 업비트는 24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24시간 동안 43% 거래량 늘려왔습니다. 자, 아까 비트코인 차트를 확인을 하셨을 때 가격이 8시경 하락을 좀 했었는데요. 그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왔던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가격은 현재 반대로 오른 상태죠. 하지만 오르는 폭이 크진 않고요. 0.41%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거래량과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비썸 가격들 살펴보시면 비트코인이나 리플, 대장주들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분위기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비트도 가격을 살펴보시면요. 현재 트론이 거래 대금이 제일 많은데 2%대로 오르고 있고요. 비트코인 0.98%, 1% 가까이 상승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팀 0.2% 오르고 있고요. 업비트에서도 분위기 나쁘지 않네요. 자, 오늘 뉴스들 살펴보시죠. 자, 일단은 뉴스 BTC가 전한 시황 기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비트코인이 좋은 흐름, 회복세 이어가고 있다. 강세장이 다시 돌아오는 느낌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고 파저티브,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라는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자, 3,500달러의 지지선이 형성된 것 같다 라는 이야기 하고 있고요. 지지선의 가장 밑단에 있는 가격입니다.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이 수일 내에 랠리를 할 수도 있다 라는 추측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펀더멘털 측면에서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와이오밍주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의 호재로는 제리 양이 니케이 이노베이션 아시아 포럼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한 것을 꼽았는데요. 기사를 좀 살펴보시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리 양이 블록체인은 굉장히 은행들을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좋은 기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에 힘입어 펀더멘털을 좀 키운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아니죠 2017년 말이니까 2년 전이네요. 2017년 말에도 이 야후의 공동 창업사인 제리 양은 암호화폐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드러내준 바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좀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어줬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차트를 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3,500달러 선을 지지선으로 해서 굉장히 좋은 불리시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단 거래량이 조금은 더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안도하기는 좀 이르고요. 비트코인 가격은 먼저 3,800달러를 넘어야 한다. 네. 조금 리스크 테이커보다는 리스크 어버스 트레이더스, 그 위험을 회피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3,8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일단 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CCN도 비슷한 시황 기사를 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네, 상승세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가 1200달러 넘은 것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비트코인은 저희가 잠깐 살펴봤듯이 좀 하락을 했다가 이걸 회복하고 있는 선에 지금 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덧붙입니다. 이 약세장이 아마도 몇 달은 또는 수년은 계속될지도 모른다. 이유는 아직까지는 뭐 견고한 탈중앙화에 이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비트코인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이더리움은 다시 한번 120달러를 네,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118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죠. 오유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콘스탄티노플 하드포크가 연기가 됐죠. 연기가 되면서 한때 140달러까지 갔던 가격이 조금 내려앉아 있지만요. 다시 한번 120달러를 터치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캐시도 오늘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가격은 조금 상승 곡선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코인 SV는 약간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인데요. 비트코인 SV의 어떤 개발적인 측면은 계획대로 가고는 있지만 가격은 여전히 회복 모드고요.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10위권에 들어와 있는데 이 10위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 시장가치가 11위를 기록하고 있는 카르다노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암호화폐가 기본적인 테스트 통과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암호화폐를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영란은행의 벤 스티니스가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인터뷰는 틀면 저작권이 혹시 걸릴까봐 살짝만 틀어드리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벤 스티니스가 모건 스탠리에서도 일했고 네, 금융통인데 작년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에 조인을 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묻는 질문에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미 금융에 적용될 가능성 그 테스트에서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뉴스BTC가 반박한 기사가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왜 비트코인이 이 금융 서비스에 적용되는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뉴스BTC의 어떻게 보면 반박 기사 성격을 갖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 벤 스티니스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이 fiat money, fiat currency가 일하는 방식도 그다지 믿을 수 없다. 네, 가치의 저장 수단이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많은 인플레이션을 보아왔는가. 네, 그렇게 따지면 가치 저장 수단이 크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변동성을 많이 보이고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그 기술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라고 지금 믿음의 과정을 축적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고요. 지금 사람들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어떤 익숙함을 챙겨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지금 피아트 머니 같은 경우는 소수의 금융 엘리트들이 독점하고 있는 그런 성격이 강한데 비트코인 같은 오픈소스 코드를 믿는 것이 전통적인 화폐를 믿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속도입니다. 속도인데요. 지금 우리가 돈을 전송하고 국제적으로 결제를 할 때 얼마나 그 전통적인 금융을 사용하면 느린 줄 아느냐, 암호화폐 등 비트코인을 필두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면 훨씬 더 빠른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기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CCN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시장 가치가 지금 12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2018년 동안 약 150억 달러의 새로운 토큰이 시장에 진입을 했고 이것이 결국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도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온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자체도요 하루에 500만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이 계속 신규로 시장에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어라는 그런 리서치사가 이런 결과를 내놨는데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테이블 코인 등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시장에 신규로 진입을 해왔기 때문에 가격 하락세 속에서도 시장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되어 왔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가치만으로 시장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조언을 하고 있고요. 시장 가치가 늘어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마냥 성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런던 증권거래소가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했다는 소식이고요. 다만 나스닥이나 벡트 그리고 인터컨티넨털 거래소처럼 급진적인 굉장히 좀 그런 급진적인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한 걸음 약간 떨어져서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을 한 것이다 라는 평가를 비트코인이스트가 내렸는데 어쨌든 의미 있는 일이겠죠. 자, 그리고 이 소식은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는 이미 전해드렸었는데요. 고잭, 인도네시아의 유니콘 스타트업이죠. 이 유니콘 스타트업은 비트코인 스타트업을 최근 인수했다는 소식, 필리핀에 있습니다. 필리핀의 코인스타 PH를 인수했고요. 약 7천만 달러 가치의 인수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벡트가 지금 신규 채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는데요. 트위터를 통해 보시면 We are hiring. 네, 우리는 채용을 하고 있다. 포지션을 보시면 대부분 시니어급이라고 해요. 네, 시니어급 채용을 하고 있는데요. 벡트가 과연 언제 출범할 것인지 기대감이 많은 상황에서 벡트도 지금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자, JP모건이 투자한 스마트랙이라는 회사가 최근 수쿠 이코시스템이라는 블록체인 스타트업과 또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입니다. 이 블록체인 회사는 전 딜로이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데요. 회사를 퇴사해서 블록체인 스타트업을 만든 것 같아요. 그 회사와 함께 JP모건이 뒷받침되고 있는 스마트랙이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 이렇게 활발한 업계 소식은 많이 들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리고 63%의 그 회사의 임원급들이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71개의 그 투자 기관의 조사를 해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온 건데요.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어떤 좀 대중화가 임원급들에게도 더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빅테토렌트를 만든 사람이 나는 더 이상 트론이나 저스틴선과 관련이 없으니 그만 좀 나를 소환해라 라는 그런 느낌의 인터뷰를 했네요. CCN에도 이런 인터뷰가 보도가 됐는데요. 나는 더 이상 트론과 관련이 없다. 네, 나는 일단 2017년 여름에 비트토렌트를 그만뒀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뉴스들 짧게 살펴봤고요. 트론 오늘 강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물 비트코인 선물 0.7% 하락한 3,540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네요. 암호화폐 시장 현재도 초록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1%대 강세로 시장 이어가고 있고요. 이오스 5%대로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가격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